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에 역사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그린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청와대 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책에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일본 놈들하고 그렇게 협상하면 안 되죠? 네! 그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왜 협상이 한 30년 끌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끝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왜 대충 마무리했을까요? 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일본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가 일본에 쓰나미 몰려왔을 때 아무도 주도하지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 불쌍하다고 성금 걷어서 준 게 얼마죠? 150억! 뭐 한 150억 된다 치고 쓰나미가 몰려온 거는 일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여기 위안부 소녀상에 서 있는 거는 일본 놈들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다 대고 잘난 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협상이 끝나고 나니까 양쪽의 정부 관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이건 잘했다 저건 잘했다 싸우는 꼬라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맞죠?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못 가르친대요. 국제사회에서 비난하지 말라 그랬대. 왜? 일본이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맞죠? 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난 도대체 뭐 했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난 도대체 뭐 했나? 하도 부끄러워서 젊은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언발, 언손, 호호 불면서 있길래 하도 부끄러워서 저 그냥 갓 집에 갈라 그랬어요. 갈라 그랬는데 아까 태극기 들고 있던 소녀가 아니지, 25살이니까. 소녀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섰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역사를 가르칠 텐데 사람 대 사람이 협상한 게 아니라 짐승 대 짐승이 협상했다고 가르칠 겁니다. 국정교과서 반대했을 때도 제가 이런 자리에 한번 선 적이 있거든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짐승으로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물러날 날만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내려가서 다 끌어내려버립시다. 추운데 너무 힘드십니다. 제가 좀 더 지르고 싶은데 오늘 분위기가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확 지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계셔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죠? 네! 경찰분들도 이 추운데 수고를 하시긴 하는데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역사에 남을지는 정치가의 몫도 아니고 일반 시민의 몫도 아니고 저 같은 역사학자의 몫입니다. 제가 총과 칼보다 펜이 더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지식인의 말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잘 뽑읍시다. 정치인 잘못 뽑으니까 협상장에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인 잘 뽑읍시다. 예. 반드시 바꿔서 심판받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